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저희 춘천하면 떠오르는 게 닭갈비, 막국수 말고도 카페가 정말 많아서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데요. 인생샷을 얻기 위해서 예쁜 카페로 많이들 오십니다. 춘천시가 신규 도시 브랜드인 춘천 커피 도시를 발표함에 따라 올해 9월 3일부터 19일까지 춘천 커피 도시 페스타를 개최하는데요. 렛츠커피 춘천이라는 부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온 오프라인 커피 축제를 여는데요. 커피의 발상지인 에티오피아가 6.25 참전국으로 춘천에서 전투를 벌였고 1968년 공지천에 국내 첫 로스터리 커피숍이 생겼다고 하네요. 춘천은 이미 커피 도시답게 5대 커피거리가 있는데요. 호수를 끼고 있는 서면 카페거리, 소양강댐 카페거리, 춘천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구봉산 카페거리, 공지천 카페거리, 신촌리 카페거리까지 현재 춘천에는 700여 개 카페들이 성업 중인데요. 카페는 단순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분위기와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점. 커피 한 잔, 아니 추억 한 잔 어떠신가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